빅프로 11이라고 들어봤니? 들어봤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아, 들어봤어. 솔직하게 얘기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프로입니다. K3 리그 특강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이미와 라이언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친구들이 수업에서 시저에 비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진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좀 특별한 걸 알려줄게. K3 리그가 우리 수업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도 내 몸으로 느끼고 있지. 몸소 아, 느끼고 있지. 몸소 느끼고 있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K3 리그의 공식 기술 파트너가 생겼어. 너희들 알고 있었니?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 뉴스 기사 봤어요. 어때? 그치. 네. 근데 정확히 이게 뭔지는 좀 모르고 있었어. 맞지? 비프로 11이라는 KFA K3 리그 공식 기술 파트너가 있다. 오피셜 테크니컬 파트너. 오케이. 영어로 좀 더 발음 굴려서. 영어 쩔죠. 발음 좀 해줘봐. 오피셜 테크니컬 파트너. 잘했어. 자, 우리가 오늘은 비프로 11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비프로 yes. 11은 축구 영상 분석하고 데이터를 통한 영상 분석 전문 업체야. 네. 이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출신 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어린 친구들, 20대 중반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잘 배운 친구들 만들었어.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 일이야. 그치? 너도 만들 수 있을걸 제이미? 못 만들 거야. 어쨌든 이 영상을 찍어서 경기를 분석하는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니겠니? 우리나라에서는 비프로 11이라는 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 하지만 유럽에 너 바이에르 레버쿠젠 들어봤어? 알아요. 어떻게 알아? 차두리 뗐었잖아요. 차두리 뗐니? 손흥민 아니야? 손흥민. 차두리는 차범근 아니야? 차범근. 차범근 뗐었다고. 차범근 차두리 되네. 차범근 정확히 해. 차범근하고 차두리 달라. 차두리 아버지가 뛰었었다고. 아 근데 차두리도 뛰었어. 차두리가 레버쿠젠에서는 안 뛰었던 걸로 난 알고 있어. 차두리 아버지가 뛰었었다고. 알았어. 뭐 자꾸 반말해. 오 이 새끼 이상하네. 좀 아니 그러니까 이 옷만 입으면 애가 이상해져. 오케이. 자 바이엘 레버쿠젠 그리고 네. FC 쾰른 알아요. 알아.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팀이지.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드. 옛날에 천수형 뛰던 데잖아. 천수리가 갔던 팀이야. 네. 그리고 데포르티보 알라베스 라리가에서 뛰는 팀들이다. 그리고 뉴캐슬.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김보경. 아, 이청경. 아, 아기다 진짜. 빼면 안 돼요? 이런 명문 구단이 지금 오케이. 비프로 프로그램 쓴다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리고 경주 시민 축구단. 그게 제일 중요해 우리한테. 포천 시민 축구단. 화성 FC. 그렇지. 우리 K3 리그 전 구단의 이 경기장에 이 픽스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픽스캠. 세 개의 카메라가 설치가 됐다. 카메라 세 개가 지금 경기장을 세 개로 3분할 해가지고 이걸 다 찍은 다음에 그렇지. 이걸 자연스럽게 한 화면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지. 이거 영상을 다 쫙 뽑아서 거기서 영상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축구에 대한 기술을 싹 다 싹 내가 똥 싸더니 안에서 외우고 왔어. 화장실에서 외워왔어? 사실 이 한국 축구계에서는 조금 이제 흥미로운 기술들이 많이 맞아. 이건 아무나 못하는 그러니까 기술이야. 최근에는 영상 분석이라든지 뭐 데이터 분석 그리고 선수들이 뭐 GPS 뭐 이런 기술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 지금은 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치. 뭐다? 지금은 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렇지. 그거에 맞게 축구도 정말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이제는 뭐 A매치를 하더라도 벤치에서 지난 월드컵부터 이 무선기기 사용할 수 있게 됐잖아. 그래서 전력분석관이 코치에게 바로 무전을 해서 좀 전술을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비프로11도 앞으로 이 축구 기술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야. 맞아. 너희들도 한번 그 접속을 해봐. 팀마다 특히 K3 팀들 뭐 K리그 팀들도 다 나오는데 디테일한 정보들은 유료 결제를 해야지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축구 팬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들은 웬만하면 다 볼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 돈 내고 내는 정보는 약간 팀들이 사용할 만한 그런 그렇지. 단체들이 사용하는 거고 일반 우리 같은 축구 팬들이 보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가입만 해도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비프로 11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축구계 한 획을 그은 이게 뭐냐면은 그렇지. 자동으로 이제 파노라마 뷰를 촬영을 해가지고 이거를 AI 분석으로 해가지고 모든 그 축구 경기에 대한 영상을 다 분석해서 한 번에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최상위 프로리그 팀들만 쓰는 건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나 K3 리그 팀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아. 유럽 명문 구단에서 쓰는 그 기술을 우리가 초중고 K3 리그 팀에서 다 같이 똑같이 쓴다. 기가 막히죠. 너 반장은 내 거. 너 비프로 커미션 받아? 비프로 홍보 커미션 받는 거 같아. 비프로 홍보 대사. 영업해가지고 뭐 커미션 받아? 비프로 홍보 대사.
그래요. 제이미 말대로 비프로11이 정말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 비프로11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축구계에 종사를 하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두 달이나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 그래서 축구 쪽에 이제 이해가 깊고 맞아요.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는 것을 꼭 얘기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존 경기 분석 서비스가 이제 빨래방망이 빨래판이었다면 노가다였죠. 이제 비프로11은 뭐 세탁기 혹은 건조기 혁신 혁신이다라고 요 얘기도 꼭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아마 제일 포인트가 아예 인력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 촬영도 그치 그러니까 그게 AI로 다 뽑는 거야. 노가다가 없어. 분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노가다가 없어. 근데 그러면 사실 팀들마다 이 전력 분석관이란 직업이 있잖아. 직업이 좀 없어질 수도 있는 거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분석을 그치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찍으러 가지 않아. 근데 찍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 영상 촬영이고 내가 보기에 이제 비프로는 왜 웃어 내가 말만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신선한 재료를 주는 거야. 스키밴드 팔려고 왔어. 아 살래? 아 살 거야? 살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라이언 한번 이거 어플리케이션 들어가 봤니? 이제 깔았어요 저는. 아 이제 깔았어. 좀 어떤 거 같아? 깔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편하게 잘 돼 있어요. 보는 게 점유율 뭐 해가지고 다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 이거 얘기 안 했는데. 한번 이렇게 쉬었다 가도 돼. 어제 PD님이 딱 붙여줄 거야. 근데 그 이 비프로가 이게 기술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정말 받아. 어마어마한 기술인데 이 기술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서울대 연대 연세대 출신들이 만들어서 만든 적이다. 대표가 뭐 되게 특이한 경력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맞죠? 근데 또 어리더라고. 너보다 한 10살 어릴걸? 에 그건 아니다. 왜냐면 맞아. 나보다 10살 어리면 미성년자야.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30대 후반이잖아. 이 새끼들아. 강현욱 대표가 포브스 선정에서 아시아 300인 중에 30세 이하 아시아인 중에 영향력 있는 300인에 선정이 됐어. 30세 이하라고. 40세 이하가 아니라 30세 이하. 굉장히 젊어. 지금 아직 30세가 안 됐다고. 그게 포브스 선정에서 아시아 선정 300인에 뽑힌 게 조현우. 조현우. BTS. BTS. 그다음에 그 프로게이머 페이커. 같이 선정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단한 어마어마. 일을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마어마하네. 여러분, 그 비프로11이 K3 리그의 공식 기술 파트너로서 정말 좋은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가서 정보를 찾아보시면 K3 리그, 뭐 K리그 다양한 축구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비프로11 여기에 이제 정보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봐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K3 리그와 비프로11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